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좀 볼 종목은요,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특별하게 로봇으로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막 챗봇, AI, 막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론 이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. 초반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고, 그 다음에 뭐 휴림이 움직였고, 뭐 유진이 움직였고,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가 움직였고, 오늘은 또 뭐가 움직였죠?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또 심하게 움직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좀 순환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양봉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좀 밀리는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, 와, 여기는 정말로 음봉 두 개면은 굉장히 이쁘겠다 생각을 했는데, 생각외로 강하게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챗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솔트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줌인터넷 뭐 데이터 솔루션 뭐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결되어 있고, 그런 흐름들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가져간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매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라고 해야 되는데, 저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입니다.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. 지금 거의 2만원 라인 구간에서 물론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급등했던 영역과는 좀 다르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만약에 내가 조금 기다리기 힘들다, 그래도 조금 접근을 좀 과감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라인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. 여기는 좀 공격적으로 좀 차트를 잡아보시는 분들, 공격적으로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잡아간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고, 아니다, 나는 좀 보수적으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떨어졌을 때 여기 라인에서부터 잡아가면은 정말로 좋은 타점에서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구분을 좀 하시고 내가 어떤 거에 관점을 갖고 있느냐,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,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에 관심이 있느냐, 아니면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볼 수 없다, 그래서 좀 천천히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구간을 조금 좀 권해드리고요.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것들 지루해서 못 버틸 것 같다, 그러다가 보면은 뭐 나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타점도 하나 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요 안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액션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타점을 좀 잡아보고,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타점은 요 라인이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아니면 조금 더 큰 이 파동을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혹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. 물론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바뀔 거예요. 예, 그건 또 그때 가갖고 좀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고, 저희가 조금 아래 구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잘 기회가 없죠. 여기 라인 구간을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없어서 아쉬웠고,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어저께 금요일이죠, 요 양봉이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여기까지 온다, 그러면 정말로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도 올라가는 것들 조금 따라가기에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가는 놈이 잘 간다라고 해갖고 막 따라 들어가셔도 되는데, 그러면은 큰 수익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단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타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흐름 안에서 좀 큼지막하게 먹고 들어가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다,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고 있는 타점이 다른 거예요. 나는 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오면은
씨, 여기서 매수하면 충분히 이만큼까지 올라갈 건데, 라고 생각하는 거고, 단타라든지 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짧은 파동 안에서도 빠르게 먹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, 왜 안 하느냐?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애초에 이 관점을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. 저희가, 네, 그거는 좀 다음에 또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, 자, 일단은요, 조금 더 기다려보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조금 더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세팅을 한번 더 했습니다. 여기부터 잡아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, 나는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, 나는 단기 단타를 좋아하느냐, 스윙 중기를 좋아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본격적이냐, 공격적이냐, 보수적이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나눠서 좀 보시면 되겠죠?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혹시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. 근데 내가 또 평균이 얼마고, 그 다음에 뭐 평단이 얼마고 비중이 얼마만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, 특히 지금은요, 요 밑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수의 구간이죠. 혹시라도 막 이런 꼭대기에서 잡은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수익 구간인데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, 예를 들어서 이전 영상에서 뭐 금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여기 라인도 고점의 징후가 있고 여기 라인도 고점의 징후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자, 이런 부분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비중과 평단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,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채널로 와서 저희 회사 확인하세요. 그 다음에 요것만 눌러주면 끝납니다. 너무 간단하죠. 무료 체험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, 이게 뭐냐, 저희 주도주 매매를 가지고 계좌를 복구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저희랑 같이 매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런 수익률 챙겨가라. 그래서 내가 손실 중인 뭐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거를 좀 복구하자 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벌써 36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36번 중에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. 꾸준히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어떤 시장이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. 체계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것도 공부해 보시고 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겠고, 알려달라고 하시면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낯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갖고 같이 이런 매매 하시자. 뭐 공부할 거면 공부하고 이런 수익률 챙겨서 내가 마이너스 10%의 계좌 마이너스 5%로 복원시켜 놓으면은 더 좋은 거죠. 그렇죠? 언제든지 괜찮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날 이전까지 토요일날까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 주에는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